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한 이곳. 저는 지금 자전거 마니아들이 모인 자전거 경주대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경기를 위해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했을지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각오를 한번 비켜 비켜.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자전거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현장이 처참한 모습인데요. 부상자도 속출한 모양새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야, 괜찮아요. 저는 시흥 시민이니까요. 아니 시흥 시민이라 괜찮다는. 혹시 머리를 다치신 겁니까? 시흥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외국인 등록자 포함 에브리바디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거 모르셨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자전거에 탑승했다가 보행 중 자전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우연한 사고들까지 2023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신 차리십시오. 팩트만 전달한 뉴스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시흥시가 이 보험을 2015년부터 가입해왔는데 지난해 시민 220명이 무려 6,100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을 동안 난 이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다행히 올해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이 연장됐다고 하니까 이번엔 꼭 혜택을 받고야 말겠어. 긴급 속보입니다. 시흥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2022년 5월 31일에 재가입했다고 합니다. 아! 괜찮아요? 누구 좀 도와주십시오! 누구 좀 도와주십시오! SOS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누구십니까? 뉴스를 보고 도움이 필요해 보여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시흥시 자전거보험에서 나왔습니다. 디리링 디리링. 벌써 병원비 걱정에 아파도 꾹꾹 참고 있는 우리 선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걱정되셨죠? 시흥시에 사는 주민이라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걱정은 노노.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달려나가던 선수가 옆 사람과 충돌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될 경우 약식 기소를 제외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되니 호들갑 노노. 와우!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쳐서 서러워. 병원비 나가서 서러워. 벌금까지 내게 되면 진짜 막막한데 시흥시 자전거 보험이 이렇게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줄이야. 겜동. 잠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우리 중학생 아들이 맨날 자전거로 등교를 하니까 겜동 도시 시흥시로 이사해야겠네. 아들과 이사 올 생각에 많이 설레셨죠? 현행형법 제9조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현행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자전거 파손, 분실, 도난 등은 보상 제외이니 Sorry. 잠깐, 사고는 시흥시가 아니라 흥부시에서 났는데? 긴급 속보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보험 혜택은 물 건너 간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저기 잠시만요.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뭐 시흥 주민만 편애한다. 아니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시흥시에서 놀러와서 자전거를 타다 다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김에 시흥으로 이사와서 보험 혜택 좀 받아보려던 건데 너무하네. 대신 다른 시에 사는 사람이 시흥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별도로 영조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이 문제는 도로시설과로 문의하세요. 아, 됐어요 됐어. 아 요즘 보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대비해서 보험 다 들어놨지. 이럴 줄 알고 시흥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니 시흥시민이라면 둘 다 알뜰하게 챙기세요. 아 사실 우리 아버지가 시흥에 사시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 알았으면 몇 달 전 자전거 사고가 했을 때 이용해 보시라고 할 걸. don't worry.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순간 사고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다행히 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잘 치료받고 왔습니다.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됐고, 어떻게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 상담실로 전화해서 상담 후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딱 제출하니까 딱 줘서 드디어 저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자전거 충돌 사고, 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연장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